MC로 키 선배님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같은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네 기쁘고요. 옛날에 초등학생 때 같이 무대를 같이 서봤는데 일단 네 객석에 저희가 리허설을 할 때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긴장했습니다.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키 선배님 되게 MC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언젠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너 왜 한국말 해? 아, 네, 형 계속 봤어. 아, 진짜. 응. 아, 너보다 크네 이제. 아, 그때 어머, 어머 이랬는데. 봐봐. 네, 고생해. 네. 아, 야, 우리 앞에서 항상 뭐. 막 이러면서 기 성훈이 어느 집 맞냐? 어? 제형 어디 있어요? 제형 어디 있어요?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앞에서, 이렇게 대 선배님이랑 인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. 이렇게 수정을 보다가 이렇게 기 선배님 지나가셔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이었으니까 4년 만에 4년 만에 그때는 일본어로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어랑 성공.